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중에서 피셔식 정압기의 2차 압력 이상 저하의 원인을 네 가지 쓰시오. 예, 전번 시간에는 정압기의 2차 압력 상승 원인, 2차 압력 이상 상승 원인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압기의 2차 압력이 이상 저하 할수 있는 압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을 네 가지 쓰시오.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주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압기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다이아프램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그죠? 다이아프램은 우리가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막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경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인 밸브가 다이아프램에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고, 스프링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프링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죠? 스프링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죠?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1차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1차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메인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이 토출척을 우리가 2차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압기 2차척의 이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차척의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은 이 다이아프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다이아프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주 다이아프램이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2차척의 압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 다이아프램이 파손이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1차척의 이 앞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그죠? 1차척의 이 앞부분에 보면 뭐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가 하면 필터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필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필터가 이렇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필터가 이렇게 이물질을 우리가 걸러내는 장치를 우리가 필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상 압력이 저하 원인 첫 번째로 다이아프램이 파손되었을 때 그다음에 이 조정 스프링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정 밸브의 압력을 우리가 조정 밸브가 불량이 있을 때, 그죠? 조정 밸브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이아프램, 그죠? 아, 뭡니까? 필터가 꽉 막혔을 때, 필터가 꽉 막히게 되면 1차척으로 들어오는 가스량이 적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2차척의 압력도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척의 압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2차척의 압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정압기가 아니라 그죠? 정압기의 능력이 낮은 정압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정압기 능력이 부족할 때, 네 번째로 정압기 능력이 부족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척의 압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은 첫 번째로 다이아프램이 파손되었을 때, 두 번째로 조정 밸브가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터가 너무 꽉 막혔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압기 능력이 부족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5번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5번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셔식 정압기 중에서 2차척의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 네 가지, 그다음에 2차척의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 네 가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산소를 압축하는 왕복동 압축기의 안전밸브 유효 분출 면적을 계산할 때 필요한 인자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밸브 분출 면적, 그죠? 안전밸브 분출 면적을 우리가 small a라고 이야기할 때, small a라고 하는 것은 230, 그죠? 230p 루트 t 분의 m 분의
t분의 m분의 w, 그죠? t분의 m분의 w.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죠? 안전밸브 분출 면적,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분출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출 압력, P라고 하는 것은 분출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분출 압력,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절대 압력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출 직전의 가스 절대 온도, 그죠? 두 번째로, 분출 직전, 분출 직전 가스의 절대 온도, 그죠?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의 단위는 K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라고 하는 것은 몰이큐러시브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자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분자량의 단위는 그램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라고 하면 시간당 가스 분출량, 그죠? 시간당 가스 분출량, 가스 분출량을 의미한다. 그죠? 가스 분출량을 의미한다. 그램 퍼 아워, 이와 같은 형태로 킬로그램 퍼 아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 값은 우리가 그램 몰일 때는 그램 단위, 그죠? 킬로몰일 때는 킬로그램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가 우리가 안전밸브 유효 분출 면적을 계산을 할 때 small a equal은 230p root t분의 n분의 w 네 가지 인자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출 압력이라고 표기를 하고 여기에서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자량의 단위는 표기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죠? 분자량의 단위는 표기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형태로 6번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